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기가비스와 펌텍코리아, 하나기술, 하나머트리얼즈, 뉴프렉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크라우드웍스, 이노와이어리스, 큐렉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DLENC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심사숙고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지금 좀 해볼까?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해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질문을 주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짧게 가져갈까요? 길게 장기 투자 해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 한번 좀 말씀을 기가비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검사를 하는 좀 그러한 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통해서 불량의 어떤 부분을 좀 찾아내면서 수율을 향상시키는 기계를 좀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뭐 HBM 관련된 쪽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작년 7월을 좀 시세를 낸 이후에 거의 6개월 정도 좀 기간과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제 좀 선순환에 대한 부분들, 뭐 CXL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고성능 기판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미세화라든지 뭐 다층화 관련된 쪽에서 좀 트렌드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높은 검사라든지 수리 역량 또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세화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작년에 약간 좀 저점을 찍고 올해 좀 업황에 대한 터닝어라운드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초부터 조금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은 하반기, 주가는 좀 상반기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크라우드웍스인데요. 크라우드웍스. 여전히 이제 우상향을 최근 시장의 변동성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스 라인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오픈 AI, LLM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오픈 AI가 아시겠지만 LLM 기반의 이제 GPT, AI 체포 서비스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부분은 LLM이라 좀 봐지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그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 모바일 하드웨어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이라든지 컨텐츠로 넘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GPT 스토어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이쪽뿐만 아니라 더 뒤로 가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인 LLM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LM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크라우드웍스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이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하이퍼클럽엑스 B2B 사업 MOU를 체결 좀 했습니다. 네. 그 하이퍼 기업들이 이제 하이퍼클럽엑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매니지드 LLM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전략적 컨설팅부터 이제 서비스 어플 개발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전반적으로 하이퍼클러버를 사용할 수 있는 LLM에 전반된 어떤 이 용역 계약 이런 것들 이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이 하이퍼클러버 X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 기반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쪽과 상당히 크라우드웍스는 끈끈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끈끈하다. 급하게 마무리해 주신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화장품 쪽 관련된 부분들,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작년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올해도 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용기 사업부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펌프라든지 콤팩트 튜브 같은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절성 혹은 뭐 트렌드에 좀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프리몰드 같은 경우도 용기 쪽에서 봤을 때 가격 협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영업 이익률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뭐 K뷰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좀 트렌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처럼 이제 캐파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4공장 증설에 대한 관련돼서 지금 뭐 매입에 대한 부분, 토지 매입하고 공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 브랜드, 뭐 KBT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파가 늘릴 수 있다는 점 제가 볼 땐 충분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정보는 큐렉소라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 관련된데요. 아, 이노와이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시네요. 지난주부터. 네. 일부러 그런 건 절대, 네, 절대 네. 아닙니다. 그 이노와이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요 종목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UAM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송수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대용량 연산지만 하드웨어가 네. 좀 기반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5G, 6G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G에서 5G, 6G로 넘어가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왕복 4차선이 왕복 8차선, 왕복 10차선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은 그러지만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서 막힘없이 원활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제 5G, 6G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양치기소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라든지 자율주행차, UAM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필수 가격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네트워크 통신 기술 연장을 해서 방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면 올해는 이제 그동안은 많이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6G, 5G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이제 5G 같은 게 정부에서 이 5G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G 특화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에 할당하는 5G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스몰셀이라는 장비를 지금 네. 말씀드리고 있는 이노와이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네, 다음 종목만 먼저 하시고. 자, 이번 임영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지금 뭐 작년 11월부터 거의 뭐 지금 이제 차트가 좀 누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보게 되면 2000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땐 시향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차트가 좀 상당히 좀 누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한 지금 젯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사용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양극과 음극을 번갈아 가면서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수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신규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한 6천억 정도 이상의 수주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폴더블 폰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제가 볼 때는 이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서 반등의 모멘텀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까지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하트는 좀 누워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훈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진짜로 기렉소입니다. 네, 이번에 기렉소. 기렉소 맞습니다. 네. 기렉소고요. 올 로봇 관련주가 흐름이 좀 괜찮죠? 괜찮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그리고 AI 로봇 이 세 개가 이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산병원에 100번째 도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매출들이 실적 주로서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T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자동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 AI도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분석에서 이제 시술까지 연결시킨 논스톱 서비스 이런 로봇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 AI, 책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의료 AI 관련되고 JLK라든지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큐렉스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목을 앞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 가지고 M&A 가능성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게 후보가 되는 기업들이 뭐 DR텍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큐렉스라든지 그리고 미래컴퍼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되든 안 되든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삼성전자 테마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꾸준히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인탑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용했다가 갑자기 이제 B2C 얘기하면서 튀었거든요. 그래서 큐렉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큐렉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도 네. 시청자분들이 요즘 큐렉스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큐렉스가 자주 출몰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들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도체 종목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보지 마시고요. 결국 이제 저점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부터 약간 계단식의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이제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제품 개발에 따라서 납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IC 지금 글로벌 장비사 레퍼런스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도 전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신규 수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캐파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성장의 모멘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월쯤 이제 초쯤에 지금 1월 8일이니까 뭐 지난주 정도 되겠죠. 지난주에 지금 5만 7천 원 지금 신고가를 썼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봉상 네. 보더라도 여전히 전고점을 하회하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반도체 관련 종목 또 담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아홉 번째죠. 네, 접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산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또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이제 캡하면은 네. 아무튼 실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이제 올해 방산 수출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대비해서 55%가량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 수출량도 상태 좀 빵빵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게 수출량이 이제 150억 달러까지 확보를 좀 하게 되면서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6배 이상 수출량이 늘어난 상황들이고 향후 10년치 이제 수주도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K9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집트 호주 쪽으로 이제 K9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물량 그리고 호주 레드백 물량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실적 나오는 건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건은 여기서 얼마만큼 또 이제 캐파를 늘려가 수출 캐파를 더 많이 또 늘려가느냐 이런 것들 아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 매출량 9조 9,598억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매출 10조 클럽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예상 매출이 9조 9천억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10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조사 한번 관심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도 15만 원 돌파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뭔가 화제가 될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뉴프렉스 한번 좀 뉴프렉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프렉스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제가 볼 때 상당히 서프라이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한 70억 정도, 뭐 절대적인 수치는 작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 4분기 실적을 올해도 좀 탄력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XR 그다음에 이제 폴디드중 관련돼서 좀 고마진 제품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XR 디바이스 특히 이제 이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올해 4분기에 출시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2분기로 약간 땡겨진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찍힐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베트남 신규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오히려 비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화권 쪽에서 폴디드 좀 탑재 플래그십 모델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화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업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뭐 4,000원대, 3,700원대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 어떤 현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또 역시 저가에 지금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10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DLENC라는 종목입니다. DLENC? 저는 건설주... 상당히 지금 뭐 요새 인기는 없지만은 네. 바닥에서 이제 지금승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법 통과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정부에서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내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결국에는 부동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건설주였던 주가를 좀 방어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99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주택 부분이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플랜트 부분 이제 시어를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부분 호조를 해가지고 물론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 대비 선방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F 우발 채무가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순현금이 1조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에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태양건설 PF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정말 좀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는 얘기를 조금 많이 조금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태양건설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이게 이번에 PF 문제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좀 봐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 DLENC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10개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좀 골라볼까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뉴프렉스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8,5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프렉스를 탑픽으로 윤여민 이사님은 골라주셨고 자,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 뭡니까? 전 탑픽이 이제 퓨릿입니다. 퓨릿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주가 밴드 같은 경우는 12,700원에서 13,200원 정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가 12,000원인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퓨릿과 뉴프렉스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